여기가 제가 예약한 별 82번이에요. 사이트가 엄청 넓어.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갑자기 막 엄청난 바람 소리가 막 몰려오더니 막 내리는 거예요. 비가 온다고는 했는데 이렇게 폭우가 내릴 줄은 몰라가지고 지난번 비는 비도 아니었어. 여기 텐트 최고다. 편의점에서 오늘 좀 멀리 나온 거라서 그래도 저희 집에서 차로는 1시간 거리에 있는 포천으로 왔는데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 정도가 걸려요. 그래서 멀리 나오고 덥고 하니까 음식을 멀리 사오기가 좀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하는데 통목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짱 얇아.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뭐. 그리고 유명한 포천 이동마트. 뭔가 이렇게 튼튼하고 좋은 텐트 안에 있으니까 비가 많이 와도 엄청 좋네요. 재밌다, 좋다. 아까 비 쫄딱 맞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나는 샤워만 하고 오면은 비가 오는 거야? 진짜 이 기회에 이런 좋은 텐트에서도
지내보고. 사장님 진짜 너무 친절해. 짱이야. 지금까지 친절하신 편집장은 수없이 많이 봤지만 대박. 그리고 아까 거기 뷰가 진짜 미친 거예요. 진짜 여기는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도 오고 싶어. 사이트별로. 집에서도 가깝고, 가까운 편이고. 바닷가는, 바닷가 쪽은 4단계 끝나면은, 끝나고 좀 나아지면은 가봐야 될 것, 가야 될 것 같고, 집에서 가까운 데로 보다 보니까,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. 오늘은 평일이라 이제 사람이 없고 주말에는 보통 다 산다고 하더라고요. 생긴 지 얼마 안 돼도 좋은 데는 분당. 소리가 진짜 좋다. 아까 옷이랑 수건이랑 다 젖어가지고 사장님이 수건도 새로 주셨어. 진짜 맘 같아서는 세탁해다 드리고 싶다. 너무 감사해서. 왠지 그대가 랄랄랄랄랄랄랄라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비오는 아구정 골목길에서